우리 선생님부터 아까 임진년생이면 1952년생이죠. 요거를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잘라요. 요걸 10으로 그냥 내려요. 1구를 2라고 9를 더해서 1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. 그냥 1구를 내려. 5일을 더해봐요. 7 빼 이렇게 3이죠. 이분은 삼병 목성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. 사주처럼 다 얘기 안 해도 돼. 왜냐하면 이걸로 보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양력으로 2월 4일이나 2월 5일 전에 태어나신 분은 전년도로 봐야 돼. 그래야 입춘 전에 태어났으니까 먼저 연도에 태어난 사람으로 봐요. 입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요 공식이 맞아요. 그럼 69면 10이고 6 더하기 9하면 얼마예요? 15죠. 요럴 때는 못 빼잖아. 요걸 1 더하기 5라고 생각하세요. 15니까. 그럼 6이죠. 그럼 10에서 빼. 얼마? 4. 사록 목성이죠. 본인은 사록 목성이야. 예, 1963년. 그러면 10이죠. 10에서 6, 3 더하면 얼마야? 9. 빼. 1. 일백수성. 되게 쉽다. 그죠? 1962년? 10, 10에서 8을 빼잖아요. 그러면 2죠. 여기는 이흑토성. 자, 10에서 6, 6 더하면 얼마야? 12죠. 그럼 1 더하기 해. 얼마? 3. 7. 그죠? 본인은 7적 금성. 저는 1955년 하면 10에서 10이네요. 그죠? 이렇게 하면 요걸 1 더하기 0으로 하면 얼마? 1. 그죠? 10에서 1 빼니까 구자화성. 그죠? 딱 2000년생이야. 자, 2000년생은 그냥 해요. 근데 2000년생은 요게 9로 내려와야 돼요. 요게 차이야. 2100년생은 8로 내려와야 되고. 근데 2100년까지 살 일 있을까요? 없죠?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. 이건 공이잖아. 이분은 구자화성이에요. 그럼 2000년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다 계산이 되죠. 자, 올해는 2023년이죠. 올해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? 그지? 요 9에서 5를 빼죠. 그럼 4죠. 사록목성. 자, 이제 됐어요. 사록목성이야. 그러면 올해가 4니까 올해 연도를 포국을 하면 4가 중궁에 들어가서 포국이 되는 거야. 이제 올해 연도를 요 편에다 짜면 그리고 운명이 나오는 거지. 요거 다 아셨죠? 이 정도는 아시잖아. 자, 1900년도는 10으로 내려와서 뒤에 있는 걸 합해서 뺀다. 2000년도는 19가 10이 아니라 9가 내려와서 뒤에 있는 두 자리를 합해서 뺀다. 그지? 이제 됐어요. 요거 모르시면 물어보는 건 다음 주까지예요. 다 다음 주부터는 물어봐도 이건 대답 안 한다는 얘기야. 그지?